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건물 화재 시, 자, 패닉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이제 물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물어온 게, 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패닉이 생긴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화염이 막 올라오고 연기가 꽉 차고 뭐 이런 거. 근데 피난로가 안 보여. 이런 것들이 되겠는 거죠. 연기 때문에 안 보인다. 유독가스. 그리고 단절되어 고립됐다. 불연대장제. 불연대장제를 쓰게 되면, 자, 뭐예요? 유독가스 발생량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화재 확대도 거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불연대장제 사용이다. 4번이죠. 이것도 기출됐던, 자, 그런 유형입니다. 자, 5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르면, 이제, 글래드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 1.5m 이하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1.5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요. 3번입니다. 자, 6번. 물리적 폭발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 폭발이라는 것은 이제 급격한 상변화 또는 급격한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걸로 바로 큰 파열 현상과 그 다음에 굉음을 수반한다. 그렇죠? 그럼 물리적인 거와 화학적인 폭발이 있는 거죠. 큰 틀로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근데 여기서 물리적 폭발은 수증기 폭발이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상간의 전이.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간의 전이 현상 그리고 전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리적 폭발에 해당이 됩니다. 수증기 폭발을 포함해서 그 답이 4번이고 나머지 분해, 분진, 중압 이런 것들은 다 무슨 폭발? 화학적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죠. 소화 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 하세요? 자,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 무색, 무취, 자, 무미다. 그쵸? 그리고 저온으로 얘를 저장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방출됐을 때 동상이 우려가 있다. 그쵸? 고압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다량을 갖다 흡입하면은 이제 질식이 되죠. 그래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와 반응 시 흡열 반응이 일으킨다. 이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자 이미 반응이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응 완결 물질이라고 그래요. 자 반응 완결 물질이다 보니까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그 답이 4번이에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자, 아시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할론 1211의 화학식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그동안에 이제 주로 나왔던 건 할론 1301 또는 뭐 240 이런 거 나왔지만, 1211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 할론 소약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CF에 CL에 그 다음에 뭡니까? BR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CF, CL, BR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1301이 있고 1211이 있고 그 다음에 240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301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봅시다. 자 C가 하나에다가 F가 몇 개? 세 개. CL은 없고 그 다음에 BR이 있는 거죠. 1211 C가 하나 F가 둘 CL, 자, 그 다음에 BR. 자, 240이 C가 두 개, F가 네 개, 자, CL은 없고, 자, BR은 몇 개? 두 개. 이런 거잖아요. 이거 찾는 거죠. 그러면 CF2에 CL에 B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해당된 답은, 자, 몇 번에? 2번에 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순서. 그래서 C는 탄소. F는 네, 불소, 플로르. 자, CL은 클로라이드 염소. 그 다음에, 자, BR은 브롬. 옛날에는 이제 브롬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명칭이 명료표 바꿔가지고, 이제 브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탄소, 불소, 염소, 브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자 그런 유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을 자 하시고 자 9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에서 이제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이제 플래시 오버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대화 건축물에서는 이제 화재 성장과 관련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화재 발생 초기 여기는 이제 종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지금 뭐냐면 성장기예요. 성장기. 그 다음 여기가 최성기라고 본다. 여기는 이제 감쇠기. 자, 그 다음에 종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에 자, 최성기라는 것은 뭐예요? 자, 화력이 제일 센데죠. 쉽게 얘기해서 가장 이제 화재 강도가 센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기하고 최성기 사이에는 이제 여기 뭐가 있나 본다고 했어요. 플래시 오버라는 것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래시 오버라는 것은 뭐예요? 자, 요 실이 한꺼번에 화염에 휩싸인 현상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성기와 감쇠기 사이에, 요 사이에, 요 부분이 좁은 요 부분에, 자, 뭐가 발생해요? 자, 백 드레프트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최성기까지 딱 가면 이제 기본 전제가 이 열분의 과정을 갖다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연성 가스는 양은 많지만 산소가 점점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개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폭발적 연소하겠죠. 그래서 자 폭발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 이제 백 드래프트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플래시 오버라는 것은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에 됐죠? 그래서 여기가 답은 자, 2번 이렇게 자, 발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성기에서 감쇠기로 넘어간 것은 뭐가 생겨? 백드래프트가 발생이 된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